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화분수리공으로 오늘 나섰습니다. 이렇게 귀한 이제 봄에 바위 소리나 뭐 심으려고 이 부산의 도영공방 언니께서 만들어주신 그 화분을 아끼고 이튼 화분을 우리 딸이 베란다에서 물 하다가 퍽 깼다고 엄마한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. 어떡해요. 제가 잘못 놔둔 죄다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라 엄마가 치울게 하고 오니까 이거 세 조각이 이렇게 났어요. 세 조각 화분이 참 멋스럽고 예뻐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이 목공풀로 저번에 제가 한 2년 전에 1년 전에 목공풀로 화분 사이즈 제법 큰 애를 붙여서 쓰고 있는데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제가 마디바 대품을 심어서 키우고 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신랑 보고 이걸로 광역본드를 한번 붙여달라 하니까 안 된다고 안 붙여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또이 목공풀로 쓰고 남았던 그 목공풀로 그때 가격이 한 1년 전 전체 1년 전이네요. 1,300원 주고 사온 목공풀로 다시 붙여봅니다. 그냥 이렇게.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발라서, 양쪽으로 깨진 표면에 이렇게 발라서 그냥 적당히 펴 바르면 되더라고요. 펴 발라서. 이게 적당히 펴 발라서 이게 약 살짝이 약간 꾸덕해졌을 때 너무 물기 있으면 얘들이 이게 무게 때문에 이게 무게가 상당해요. 이 도자기 빚은 도자기라 그래서 무게 때문에 흘러내리더라고요. 요거 칠해 놓고 또 요쪽에 또 얘도 선물 받은 아이인데 이거는 제가 탁 떨어뜨려 가지고 했던 화분이에요. 그래도 얘를 뭐 칠해 놓고 쟤를 한번 붙여볼게요.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루 저녁쯤 이렇게 말려주면 쓰는 데는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.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색깔이 지금 하얗잖아요. 하얀데 마르면 투명해 가지고 표시도 안 나요. 이렇게 붙여놓고 그 광역본드로 안 된다 그러고 신랑은 방에 들어가 보려고 제가 뒷본드로 다시 도전합니다. 아깝잖아요. 이리 조금 이쁜 화분들이 마음에 드는 화분들이 이렇게 깨지면 아깝더라고요. 여러 박살이 났으면 또 엄두도 못낼 텐데 이 정도는 한세 조각 정도는 붙일 수 있죠. 일단은 여기 놔두고 얘를 한번 붙여볼게요. 아까 밑에 칠해 놨던 거 조각별로 이렇게는. 손에 묻어도 그냥 마르기 전에 쓱쓱 씻어버리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장갑 끼고 하면 또 어두워할까봐. 지금 이게 수분 이게 좀 물렁물렁 하잖아요, 풀이. 지금 안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얘들이 하얀 부분이 이렇게 마르면 투명해져요. 거의 도자기에 흡수되듯이.
그래서 크게 응. 표시도 안 나더라고요. 해보니까. 근데 그 화분을 가지고 제가 그 붙이는 화분은 저면 관수는 안 해봤어요. 저면 관수는 안 해봤는데 일반적인 물 주는 데는 별로 모르겠어요. 오래 쓰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쓰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하고 이 아이를 또 붙여볼까요? 세 조각입니다. 한 조각이 어디 도망가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. 이 아이는. 얘는 조금 작은 화분. 어머나, 이 화분이 또 어디 조각이 한 조각이 날아가 버렸나 싶어요. 베란다로 찾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요. 여기 한 조각이. 한 조각이 없어졌다, 그죠? 퍼즐 게임 한 조각이 없어졌네요. 찾으러 갔다 와봐야 돼. 아이쿠,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았습니다. 이 아이는 이렇게 너무 이가 빠져서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한 조각이 더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챙겼나 봐요. 아깝지만. 잘 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대로 하룻밤 자고 나면 아주 단단해져요. 새 화분도 샀는데 궁상떠나 하지만 이 화분이 또 의미가 틀리잖아요. 이거는 벌레잡이 제비꽃 심어도 딱 어울릴 만한 분인데 이렇게 돼서 좀 아쉽지만 얘는 조각이 크게 나서 혹시 조각 쓰레기통에 버려버릴까 봐 우리 딸 보고 그대로 놔두라고 엄마가 치운다고 그래서 이새 조각을 수습을 잘 했답니다. 단단해요 벌써. 원래 여기 이 몸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겠어요. 하루 저녁쯤 말리면 아주 단단해진답니다. 약간 스며들었을 때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붙이고 나서 3시간 정도 흘렀어요. 내일 아침에 까지 그대로 둘 생각이에요. 끄떡없죠? 끄떡없어. 이 정도로 견고하답니다. 아, 내일까지 두면 더 튼튼해질 것 같아요. 그러면 당분간은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바위솔이나 뭐 벌레잡이, 제비꽃 요런 거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. 화분 자체가 예쁘죠? 도용공방님의 작품인데 내가 이렇게 막 우리 딸이 제가 아니고 예 이렇게 예, 붙여서 사용합니다. 화분이 너무 큼직하고 그래서 아까워서 도저히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끼는 화분들이 있으면 요 목공풀로 한번
붙여보세요. 잘 붙는답니다. 일상적으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